부탁드릴게요.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오지영 선수에게 하고 싶은 거 저번에 봤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랍니다. 처음에 봤다는데 처음에 우리 오지영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승해주세요. 아, 예. 자 우리 오지영 선수와 우리 어린 친구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홈런 부의 주인공 우리 박동원 선수입니다. 요즘 정말 멋진 기량 펼치고 있는데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오셔서 이긴 것 같다고 하는 우리 팬들을 생각하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박동원 선수를 너무 사랑하는 팬분인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후반기처럼 지금 굉장히 잘해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셔서 저기 포스트 시즌에 코리아 시리즈에 홈런을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원 선수 좀 앞으로 해. 큰일 납니다. 부상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어서 옆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이어서 김민성 선수입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역시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꼭 제 올라오는 날에는 일찍 끝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계셔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 기분 좋게 또 승리를 연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김민성 선수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올라온 분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넥센 사랑합니다. 아, 김민성 선수한테 말하다고요? 예. 네. 그냥 오늘 야구장을 처음 왔어요. 근데 이렇게 축구만 하다가 아 본인 스토리를 말하지 말고요. 김민성 선수한테 얘기만 좀 하라고요. 처음 왔는데 너무 선수들 하시는 거 보니까 김민성 선수 제가도 그냥 넥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 아까는 김민성 선수 팬인 척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 넥센을 사랑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팬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옆에 예, 우리 김민성 선수의 팬분 아시안 게임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가서 잘하달라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민성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 박병호 선수입니다.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홈런 쳐서 이기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그 약속 두 번 지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두 분은 이제 결혼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이 박병호 선수의 너무 팬이라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런 두 방으로 해가지고 아 너무 멋있으셨고 앞으로도 홈런 쭉 해서 한국 신기록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선수의 사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퇴장을 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광주를 또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해야 돼서요. 우리 안타깝지만 다음에 또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퇴장하는 동안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